네이버 도전 게시판에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연재 중인 김 작가의 마음 읽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김 작가는 웹툰 작화가로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는 만화가입니다. 하지만 남이 써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만 그리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만화가라면 자기만의 이야기로 웹툰을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던전헌터 그 녀석들이죠. 그런데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보다 저조했어요. 아, 황 박사님께 보내는 SOS 도와주세요. 지난 상담에서 김 작가는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작업할 때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확인했어요. 자신이 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던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은 예쁘고 잘생긴 캐릭터를 그려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스토리를 넣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얼굴도 들 수 없다고 느꼈어요. 오늘 상담은 김 작가의 이런 마음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던전헌터 그 작가의 마음은? 사실 김 작가는 지금 학생도 아니고 네. 이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벌써 현장에서 거의 10년 정도 이 작가로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본인은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공개를 했는데 왜 이 대중들은 너무 야박하게 10만, 100만 안 봐주고 몇천, 겨우 꼴랑 1, 2만 정도밖에 안 봐주나요? 그 소원은 가졌죠. 실망감 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뚜렷이 구분된 성격의 캐릭터들이 그 성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나 사건 등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듯 캐릭터들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잘생긴 남자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하니 그럼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는 남자 아이돌들의 짧은 기승전결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했습니다. 아이돌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입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비결적으로 좋은 캐릭터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근데 네.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 응징을 하는 네. 이 그런 인물이 나오고 네. 또 그것이 본인이 스토리 속에서 또는 캐릭터로서 표현이 되는 그걸 생각을 본인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캐릭터만 보더라도 아니 이 캐릭터는 사회의 불이나 악인들을 처단하는 아 캐릭터의 느낌도 있구나. 근데 평소에는 참 아이돌 이 스타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저 파란색 머리에 저 주인공이 지금 던져낸 녀석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스토리와 이 캐릭터가 같이 가는 건 맞잖아요. 네. 지금 본인 나름대로 뚜렷이 구분된 성격의 캐릭터들이 그 성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나 사건 등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렸어요라고 자책을 하죠. 이미 그렇게 했는데. 김 작가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이미 다 했는데 왜 저렇게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캐릭터들에 의해 벌어지는 웃기는 사건을 보여주고 싶다며 현재 던전헌터 그 녀석들을 연재 중이잖아요. 대체 김 작가의 문제는 뭐죠? 일단 사연을 더 들어봐야겠어요. 평소 뉴스를 보며 갑질 사건, 폭력 사건,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해놓고 뻔뻔하게 사는 사건을 보고 자주 붕괴했기에 그런 것들을 살려서 표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몹쓸 짓을 하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놈을 주인공이 목격하고 그 나쁜 녀석에게 더한 괴롭힘이나 골탕 먹이는 짓을 하는 이야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몹쓸 짓을 하는 장면을 너무 뻔하게 표현해 아 정말 진부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옵슬놈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며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 비슷하게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본인이 재밌는 걸 잘 표현했다는 이야기네.
주인공이 평소에 나사빠진 엉뚱한 4차원처럼 지내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엉뚱한 사이코 과학자로 변하는 느낌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들어 가면서 제가 어떤 걸 표현하면 좋아하는 사람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갑질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액션이 가미된 갑질갑질 사건이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면 1, 2화 분량으로 캐릭터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가벼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갑질갑질 사건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작품을 만들며 잘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1, 2화 분량으로 캐릭터 성향을 잘 드러내는 가벼운 이야기, 시트콤 같은 진행을 이미 했죠, 그죠? 예. 그래서 5, 8화로 마무리까지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본인 스스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재밌는 거를 사람들한테 공유했고, 본인도 그리면서 재미있게 했고, 됐는데, 본인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재밌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아니, 이미 다 했는데, 그게 안 됐다니. 그게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김 작가는 던전헌터 그 녀석들의 스토리 구성안을 사연을 통해서 설명해 줬어요. 아이돌 같은 미모의 캐릭터가 갑질을 하는 나쁜 놈들을 엉뚱한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황 박사님은 네가 원하는 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라며 이미 던전헌터 그 녀석들로 했지 않니? 라고 물으시네요. 분명 김 작가가 원했던 일은 이미 자신이 연재한 만화에서 다 했단 말인데 왜김 작가는 공유가 되려면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연재를 했으니 당연히 많은 사람이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자신의 바람을 김 작가는 마치 당위적으로, 아니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처럼 이야기하네요. 하지만 황 박사님은 이런 김 작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황 박사님이 읽어주는 김 작가의 마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황 박사님은 처음에 김 작가가 만화를 그려갈 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 작가는 자신이 만화를 연재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분명 김 작가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한 사람 속에 있는 시간상으로는 서로 다른 마음을 황 박사님은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김 작가는 분명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것이 어느새 다른 마음으로 바뀌었답니다. 김 작가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모르니 계속 혼란스럽고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니, 잘안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는, 본인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지금 속이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이 본인이 그걸 표현하는 거는 본인이 저가 재밌어하고 저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봐가지고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 했어. 그런데 본인이 표현하지 않는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재밌어하는 글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실제로 안된 거는 10만, 100만 구독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공유라고 하는 게저 혼자만 좋고 저 혼자만 만족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다른 사람이 봐도 보기 쉽고 읽기 쉬운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 작가가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고 싶다는 마음은 쏙 빼놓고 자기 욕망을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그래놓고, 아, 그 10만, 100만 조회수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자기 나름의 정답과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뭐죠? 이거 답이 다 나온 건가요? 답이 나왔는데 김 작가는 왜 저렇게 침울해하는 건가요? 아우, 답답해요. 빨리 김 작가의 마음 좀 읽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럼 김 작가가 10만 100만 구독자를 얻고 싶다는 마음은 쏙 빼놓고 자기 욕망을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그래놓고 아, 그 10만 100만 조회수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자기 나름의 정답과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뭐죠? 이거 답이 다 나온 건가요? 답이 나왔는데 김 작가는 왜 저렇게 침울해하는 건가요? 아우 답답해요. 빨리 김 작가의 마음 좀 읽어주세요.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이라는 이 웹툰 만화를 본인이 이야기를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이쁜 또 좀 세련된 만화로 그려서 올렸어요. 그랬을 때 김 작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재밌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렸고 돈을 벌어도 이 그림 그리는 작가로도 월천 이상 버는 이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웹툰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저는 최소한 몇십만 몇백만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겨우 몇만 몇천 수준이라 나오는 거 이거 진짜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김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길래 이 결과가 안 좋았을까? 내 딸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는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뭡니까를 지금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작가는 자기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는데. 네. 박사님은 이제 뭔가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지금 김 작가가 해왔던 방법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어, 그건 진짜 잘못 상담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어, 드디어 김 작가가 빠진 함정을 발견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 작가 본인이 만든 함정이죠. 김 작가는 황 박사님과의 상담 과정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대요. 네가 지금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이 다 틀어진 거란다. 내가 다른 좋은 비법을 알려줄게. 에? 심리 상담은 내담자의 현재 마음을 읽고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김 작가는 지금 자신의 궁극적인 욕망을 이루는 비법,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욕망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가능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멋진 만화가의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 작가는 이렇게 원망하듯이 황 박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왜 답은 안 주시고 괴로운 질문만 하시나요? 박사님이 통쾌한 정답을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 바로 본인이 스스로 만든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김 작가. 이러면 계속되는 상담 내용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황 박사님은 항상 상담이 끝날 무렵 내담자에게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그 솔루션에 감탄하며 WPI 심리상담의 핵심이 기똥찬 솔루션 제시에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WPI 상담에 대한 오해예요. 내담자에게 딱 맞는 기막힌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담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내담자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담자에게 꼭 맞는 답을 줄 수 있답니다. 차근차근 우리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본인이 작가로서 그림도 그리고 또 글도 써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또 구현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김 작가는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하면 재밌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저 이야기가 왜 10만이 안 나고 100만이 왜 안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 스토리와 이 그림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줬다라는 말은 그거를 10만, 100만이 봤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베 수상이 심폐정지됐다는 말이나 이 죽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왜 한동안 심폐정지가 나오다가 사망은 그 다음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런 합법 상당히 일본식 스타일의 합법을 지금 구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김 작가는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0만, 100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건 초점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네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김 작가는 분명히 상담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주제로 웹툰을 그려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기대보다 너무 적어서 실망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요. 그러면 웹툰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소위 대박이 터졌다라는 말과 같은 뜻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10만, 100만 조회수가 나오죠. 그런데 김 작가는 저는 10만, 100만 조회수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돌고 도는 김 작가의 마음. 박사님, 김 작가의 말에서 자꾸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김 작가가 어서 자기 모순을 끊어내고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 그게 뭐 당연하죠. 그게 성장하는 거죠. 본인이 10만, 100만 그걸 하는 게 본인이 성장하는 거잖아. 근데 왜 본인의 이 마음에 본인이 바라는 거를 상당히
마치 겸손하게 소박하게 또 그거를 우아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이걸 보통 제가 인간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히 해야지 그 사람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자기 욕망을 살 감추고 그보다는 우아하고 멋있게 제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이렇게도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별로고 저렇게 만들어봤는데 저것도 별로고 나는 대체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라는 곳에 막혀버리니까 거기다 대고서는 10만 100만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되게 너무 예, 약간 좀 뻔뻔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김 작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네요. 김 작가는 정말 열심히 시도하고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뭔가를 해내고 싶은데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는데 어느 순간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당혹스러움, 좌절감.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제자리를 돌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김 작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아, 사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산에 온 이유는 자연의 향기를 즐기기 위해서였어. 우연히 만난 등산객에게 등산을 하는 목적이 꼭 정상에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을 얼마나 즐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김 작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짜 욕망을 우아하게 포장하고 있었단 말이군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디스하고 또 거기에는 마치 내가 어떤 절대적인 비법 또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이게 10만 100만이 될 텐데 아직 그 비법 그 정답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10만 100만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또 생각 그 마음도 있다는 거네요.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답의 문제는 아닌데 처음 계속 그렇죠. 뭔가 그런 동화줄 같은 거 찾고 그렇죠. 답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김 작가는 제가 지금은 길을 잃어서 그렇지 원래 등산로만 찾으면 정상에는 또 금방 올라갈 거예요. 누구 등산로 좀 알려주실 분? 오! 황 박사님이 알려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올바른 등산로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생긴 등산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산행로를 개발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등산로가 처음 만들어졌겠죠. 그런 뒤에 등산객이 오가면서 그 길이 자연스럽게 닦여지고 주요 산행로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김 작가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이 새로운 등산로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그 길이 정상을 향한 직진 코스가 아니어도 말이죠. 지금 김 작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김 작가는 주변을 돌 뿐 현재는 정상을 향한 등산 코스를 만들지 못해요. 왜일까요? 김 작가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길을 잃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 숲과 나무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산에 온 거예요. 라고요. 사실은 정상을 향하다가 길을 잃은 게 쪽팔렸던 거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너무 초조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네. 직면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김 작가가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가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그 마음을 포장하려고 하면서 하니까 제가 그런 욕망을 가지지 못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또 표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김 작가의 이 상담을 김 작가와 상담을 하는 거는 현재 김 작가가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가 또 그 마음을 본인이 직면을 하고자 하나 직면하기 힘든 게 뭔가 그와 동시에 그 마음에서 또는 그 욕망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듯 그 마음은 또 뭔가 이거를
본인 대신에 내가 조금 읽어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더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김 작가하고 내하고 사이에 일어나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프게 됐는지를 확인하지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치 이 약을 먹으면 네 마음의 아픔이 나을 거야 하는 거는 문제도 모르고 이 답이 정답이야 이 신이 유일한 신이야 나이키가 좋냐 아디다스가 좋냐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작가로서 가지는 욕망 작가로서 바라는 거 본인이 소박해가지만은 본인은 이야기해야 돼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 영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영화는 한 2천만 관객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정확하게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자부심이고 자기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황심소 방송이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시그널 보신 적 있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라는 문구요.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대뜸 답부터 제시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답은 대체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죠. 왜일까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 박사님은 심리 상담을 통해 이 사람이 가진 진짜 문제를 모른 채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마음을 한꺼풀씩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주고 짚어주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랍니다. 진짜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만 거기에 맞는 해결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 당신에게 라면이 먹고 싶다 라는 말을 한다면 어떤 뜻으로 들리시나요? 1번 신라면? 진라면? 짜장라면? 불닭볶음면? 어떤 거? 2번 일본식 라면이 먹고 싶나 보다. 3번 그냥 배가 고프다는 소리인가 보다. 4번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나 보다. 5번 요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군. 6번 헉! 혹시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라면 먹을래요? 이런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그 사람에게 현재 라면이 먹고 싶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그에 맞는 답, 딱 맞는 리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문제 파악도 못하고 혼자 엉뚱한 답을 정해버리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겠어요? 전 상담에 놓은 김 작가의 모습은 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네. 나름 미워하실 거죠? 아니요. 저도 느껴요. 느껴요? 네. 본인도 화면을 딱 보니까 전에 보이던 내 모습하고 좀 다른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은 드세요? 네. 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지난번 상담 때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그 사이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본인은 극복하신 것 같으세요? 저렇게 딱 틀을 박아놓으니까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전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아, 잘못된 거. 오, 우리 김 작가가 달라졌어요. 뭔가 엄청 자신감 있고 환한 모습인데요. 이번 상담이 끝난 후 김 작가에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담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